오늘은 경남 여름 여행 추천지 함안영꽃 테마파크를 방문한다고요? 예, 오늘은 함안 가볼 만한 곳 함안영꽃 테마파크를 왔습니다. 주차장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테마파크 근처 도로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함안 봉설운 동장 볼링장 근처에 주차 후 시작합니다. 영꽃 테마파크 방문자 센터 뒤에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안내 전망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 우산도 대여해주며 더욱 운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함안 영꽃 테마파크 전망입니다. 함안영꽃 테마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함안영꽃 테마파크가 조성된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황무습지로 삼국시대 아라가야의 왕궁을 둘러싼 토성이 존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함안영꽃 테마파크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라홍련과 백련, 수련, 가시, 연꽃까지 다양한 연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라홍련은 2009년 5월 성산 산성에서 발굴된 씨앗으로 발화시킨 연꽃으로 산성연대 측정한 결과 700여 년 전 고려시대 연꽃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함안 지역이 본래의 나라가야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라홍련이라 명명하였고, 아라홍련의 꽃잎은 처음에는 온통 선홍색이다가 꽃잎의 가장자리만 진한 선홍색을 띠며 꽃잎 뿌리부터 점점 하얗게 변한다고 하며 다른 연꽃에 비해 길이가 길고 색깔이 얇다고 하네요. 고려시대 불교 탱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꽃 형태로 그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넓은 연꽃 테마파크에 피어있는 대부분의 연꽃은 아라홍련이라고 합니다. 연꽃은 인도가 원산지로 연꽃의 꽃말은 소원해진 사랑, 신성, 청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네요. 연꽃은 많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연꽃은 꽃부터 열매, 잎, 뿌리에 이르기까지 식용이나 약재로 이용됩니다. 연의 뿌리는 연근으로 반찬으로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또 잎은 연잎밥으로 사용되거나 고기나 생선, 밥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을 쌀 때에도 연잎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꽃잎을 말려서 연꽃잎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연잎은 지혈제로 이용되고 옛 민간에서는 야뇨병 치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연꽃의 뿌리는 강장제로 사용되며 열매는 부인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연뿌리를 달인 물은 입안에 염증이나 편도선염에 도움을 주며 연뿌리에 즙을 내어 폐결에 각혈, 하혈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연근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많이 먹어야겠네요. 연꽃 사이로 징검다리가 있어 가까이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밭 사이로 난 징검다리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연꽃이 핀 밤 야경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곳의 가시연꽃은 2015년 법수홍량 구역에서 자연 발화된 6촉의 종자를 채취 후 증식시켜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을 위한 미스트도 설치되어 있지만 오늘은 비가 내려 가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선왕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이곳은 아라가야의 왕궁의 앞뜰이었고 복층 구조로 설치되어 쉼터를 제공하고 높은 곳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꽃의 개화 시기는 보통 7월부터 8월까지이지만 9월 초순까지도 연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함안영꽃 테마파크를 방문 시에는 발이 편한 신발과 양산이나 모자, 생수 등을 챙겨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맑은 날에는 그늘이 많이 없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오리들이 안식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꽃과 발각정을 배경으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었고 인증샷을 남겨야겠습니다. 곳곳에 포토존과 정자 벤치가 마련돼 있어 여유있게 거닐며 연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법수 옥수 홍련은 어떤 연꽃입니까? 법수는 옥수늪에서 자생한 홍련으로 연분홍색의 아름다움과 연 특유의 강한 향기를 지닌 품종으로 꽃잎, 맥이 선명하고 키가 작고 꽃은 7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피는 만생종입니다. 전주대학 송미장 교수 논문에 의하면 경주 안압지 연과 유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수록된 것을 보면 신라시대 연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2007년도에는 경복궁 경회루의 연꽃보건 품종으로 선정되어 함안에서 서울로 시집간 연꽃이라고 합니다. 수련은 밤이 되면 잠을 자거나 낮이 되면 꽃잎이 활짝 핀다고 해서 수련이라고 하며 지금은 연잎만 무성합니다. 연꽃과 수련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꽃이라고 합니다. 수련은 방패형의 잎이 한쪽이 갈라져 있으며 수면 위에 떠서 자라지만 연꽃은 꽃이 수면보다 높이 솟아올라 피는 정수식물로 꽃이 없어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연꽃 사이를 거닐며 아라 홍련의 태고적 신비로운 향기를 느껴보며 추억의 인증샷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